총선 선거구가 남부 3군으로 묶이면서 폭발한 괴산군 민심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선거구 책임론이 누구에게 불똥이 튀느냐에 따라 총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. 괴산군이 중부 4군에서 떨어져 남부 3군에 붙으면서 서울의 4배 크기에 이르는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. 맞대결을 펼치는 박덕흠, 이재한 후보와 아무 연고가 없는 괴산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형국. 새누리당은 괴산이 친여 성향이 강한 데다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중부 3군 역시 야권 후보가 난립해 이변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지역 현안들을 꾸준히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구냐.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로 폭발한 괴산 민심의 화살이 여당을 향할 것이라며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65%의 득표율을 몰아준 괴산이 분리된 만큼 중부 3군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. 괴산이 남부 3군으로 갔기 때문에 중부 3군의 선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선거구가 됐다.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중부 3군에 두 명의 예비 후보를 내세우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선거구도 변화와 함께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